게임 토요경마 과천 4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노리는 대가리는 3번마 제주 전사입니다. 김동진 마방 걸음이 좀 늘고 있어요. 자, 요놈도 발주만 좀 깔끔하게 나오면 자, 앞에도 갈 수 있는 그런 순발력도 있고요. 따라가도 되는 마필입니다. 3번마 제주 전사 요놈을 쌍복 대가리로 자, 주력 한 방은 자, 강양 기수 김태희를 세워놓은 자, 오랜만에 이기의 기수가 빠지고 자, 김태희 감량을 세우는 11번 마 댄스머신을 노립니다. 자, 쌍복식 3번 11번 3번 11번 4번자 11번 댄스머신이 치고 나옵니다. 3번 11번 두 마리의 접전 가운데 11번 댄스머신과 김태희 기수가 앞섭니다. 11번 3번 4번 세 마리 앞섰던 서울의 4경주 함께 하셨습니다. 서울의 1경주 게이트 열렸습니다. 토요경마 과천 1경주입니다. 네, 양전지 파행으로 좀 출추 공백이 좀 미쳐서 그렇지 기본 능력은 제일 앞서 있는 네, 그런 마필이다. 아, 이렇게 보입니다. 자, 외곽 게이트지만은 담고 나가서 충분히 네, 한구라 때릴 수 있는 그런 현성을 만난 마필이기 때문에 자, 10번마 피클리런 자, 요놈을 쌍복 대가리로 놓고요. 자, 제주전 발주만 잘 나오면 때리고 나올 수 있는 최범현이의 9번마 우승바람의 주력 3방입니다. 자, 쌍복식 10번 9번 10번 9번 9번 우승바람 2위로 따라붙어 있고 그 외곽으로는 11번 비트업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10번 9번 두 마리가 크게 앞서 있습니다. 10번 9번 그리고 8번까지 10번 9번 8번이었습니다. 10번 퀵클리런과 9번 우승바람 그리고 8번 은혜드림까지 세 마리가 앞섰다. 부산경남의 1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일요일 부산교차 1경주입니다. 오늘 부산경마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자, 이번 경주 직전에 지수가 낙마되면서 뛰어보지도 못하고 취소됐었던 자, 7번마 KF1의 기본 능력을 보면서요. 윤영석의 7번마 KF1 자, 쌍복 대가리 놓고 3번 원더풀 시티 6번 청어보스 10번마 KF1 자, 쌍복 대가리 놓고 3번 원더풀 시티 6번 청어보스 외곽에서는 다시 치고 나오는 7번 KF1 윤형석 기수와 함께 7번 KF1이 치고 나면서 순식간에 역전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7번 3번 8번 외곽에 6번까지 7번 3번 8번 6번